금년에 그 의료 보험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로 시그나나 휴메나 유나이티드 헬스 CVS 정도의 프라이스 타겟은 전반적으로 오버웨이시고요. 오늘 애널리스트 세라 제임스 말로는 유나이티드 헬스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팬데믹 이후로 Geriatric population에서 환자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UnitedHealth하고 CVS는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Medicare 환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른 procedure 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휴메나나 그 외에 또그 시그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overweight으로 금년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엘리반스하고 시그나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은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메디케어 컷과 그다음에 금년에 이거는 지금 프라이스 타겟이죠. 금년에 선거 때문에 많은 니고시에이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엘리반스는 전에는 미국에서 제일 컸었지만 지금 조금 주춤하고요. 휴메나도 이거 다 1년치 주식 그래프입니다.